코케시안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백인의 시조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가 조지아를 이제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노예로 데리고 가서 쫙 있는데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어디서 온 거야, 이 노예들이. 그랬더니 아, 얘네들이 코케서스에서 왔다. 그래서 코케시아. 그래서 유럽 인종. 왜냐면 그리스 애들은 구리빛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리키스타인의 이쪽 완전 종종 틀립니다. 여기 완전히 틀립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이제 여기는 이제 노아의 자기들 후손이라 그러죠. 물론 이제 다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이제 위에가 이제 이게 자 리모델링 다 끝났나 보네요. 보니까 여기 이제 오픈할 거라 그러더니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푸시킨 이런 사람들이 잠겨져 있네요. 만찬을 즐겼던 장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써있죠. 1878년 이게 삼회포 마란이라고 써있는 거거든요. 삼회포가 왕가라는 뜻입니다. 마라니는 와이너리. 삼회포 읽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왕가의 와이너리. 요게 사. 요게 시읒이에요. 스, 아, 무, 에, 뿌, 오. 삼회포.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쁘죠? 얘 지금 저 행사 준비하고 있나봐요, 다. 이분이, 이반의 무크란이라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와이너리를 만든 성주인이에요. 성주. 식당 문 닫았네? 와. 제가 물어보고 올게요. 넘어줘봐. 레스토랑이 다케텔리야? 오리. 잠깐만요. 가만 좀 봐. 로구라. 까르다. 다케텔리야? 레스토랑. 다케텔리야? 오리 아르 제이지 내봐. 예, 오늘 뭐 행사가 있어서 다 닫았대요. 딴 데로 가서 드시죠 뭐. 요런 데가 다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여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60년 정도 쓰거든요. 이 오크통 하나가.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거로 쓰는 거죠. 저기 요 보시면 마개 있죠. 마개 뚜껑 여기다 이제 콜콜을 딱 막아놓는 거죠. 여기 행사 준비 엄청나게 하네요. 왕가에서 한번 귀족처럼 한번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평민식당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찍는 건 대부분 이렇게 찍는 거죠. 아쉽지만 식사는 다른 곳에 가서 하겠습니다. 얘네가 전체가 2000헥타가 넘는다요. 2000헥타면 몇 평이에요? 그러니까 나 계산이 헷갈리더라고요. 뭐 몇만 평 되는 거? 2만 평인가? 1헥타르가 4,000평 되나 모르겠네. 맨날 계산해도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마드로바 까르가 까르가타 까르가타 드로이비 아마 보차가티가 보차가티 길로차 여기 이게 다 장미예요. 이제 여기 제가 여기 뭐 보시면 장관님들 그다음에 뭐 차관님들 이렇게 오시면 시간 되시면 이제 모시고 오는 식사. 여긴 티빌리시에서 사실 한 40분 뭐 그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장터한테 옵니까? 가끔 오죠. 네.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갔다가